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Made in China 2025, 그래서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월 21일부터 22일간 양회가 중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정책적인 전망이라든지 또는 경기 부양은 결국 중국 제조 2025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두고 있던 부분과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용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전망을 해보고 좀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보시면 일단은 비전인데요. 일단은 중국이 2025년까지 제조업에 대해서 초강대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제조업 대국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제조업 강국으로. 그러니까 제조업 대국이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혁신 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로 볼수 있고, 강국이라는 것은 높은 고도화 가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2015년부터 이 부분은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세대 산업군을 중심으로 좀더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중국에서에 대한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견제를 상당 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라든지 또는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내 상장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만큼 중국을 상당 부분 견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견제에 대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견제 심리가 현재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이 더욱더 크기 전에 미국에서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중국 제조 2025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이 바로 9대 과제, 그리고 10대 전략 산업, 그리고 5대 프로젝트가 될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10대 전략 산업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9대 과제, 10대 전략 산업, 5대 중점적인 프로젝트는 바로 정책 이행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현재 자국 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에 대한 보조금과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도 바탕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9대 과제라고 하면 혁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초 역량 강화, 그리고 국제화, 그리고 생산형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 그 친환경, 뭐 품질 향상, 구조조정 확대, 뭐 10대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제조업에 대해서 혁신, 기술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리고 좀더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우겠다. 그리고 뭐 친환경적인 부분 내세우겠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공통 분모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10대 전략산업을 육성을 할 건데, 그 10대 전략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인 엑기스가 될수 있는 산업들을 몇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 차세대 IT 기술, 뭐 정보통신 기술, 또는 고정밀 수치 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장비 및 첨단 기술 선박, 선진 궤도, 교통 설비, 교통 플랫폼을 뜻하는 거겠죠. 자, 에너지 전략 및 신에너지 자동차. 이것이 바로 뭐 친환경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력 설비, 뭐 농업 기계 장비, 바이오 의학 및 고성능 의료기기. 이 분야에 대해서 10대 전략 산업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좀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산업들 몇 가지 좀 집어본다면 국내 시장에 어떤 이 산업들 중에서도 좀더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산업군들만 좀더 간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바로 전기차 분야가 될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생산 및 판매 1위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고요. 이 중국이 글로벌 친환경 판매량, 글로벌 자동차에 대한 친환경 판매량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BYD라는 업체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뭐 연간 중국 연간 뭐 이런
뭐랄까요? 전기차 시장을 뭐 1%, 2%로 좀 더 상승시키겠다, 성장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반면에 중국은 뭐 33만 대 찍어내겠다라든지 50만 대 이런 식으로 대수가 정확하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1년 동안 찍어낼 수 있는 대수가 50만 대 이런 식으로 수치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중국 자체는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도 세계 1위를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 뭐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시장의 상당 부분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략적인 산업 단지로 육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결국 이런 전기차 시장 자체는 중국과 그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는 이런 유럽에 의해서 전기차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3년에 4년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기술적인 선점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공정 장비 업체들, 자, 우리가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공정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공정 장비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술적인 격차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공정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들에 대한 캐파가 증설되기 위해서 국내의 공정장비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전기차 산업이 성장 가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공정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ESS, 우리가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하는데 이 ESS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뭐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기차 산업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신다면, 자, 우선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군들이, 자, CIS라든지요, 막 전극 장비 업체들이 되겠죠. 전극 장비 업체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PNT, 뭐 PNE 솔루션, 다 똑같이 모습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죠. 신고가를 넘어가는 모습들인데, 자, M플러스도 이제 바닥권에 다시 한번 넘어가는 모습이고, NS까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 업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업황들은 중국에 대한 영향을 꽤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5G인데요. 자, 통신 3사, 그리고 화웨이, 그리고 GT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체들은 5G 개발에 대한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2020년도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G 관련해서 대규모 상용화를 2020년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5G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5G 기술이 상당 부분 지금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1위 그룹이, 자,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인데요. 특히 여기에서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지금 현재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세계에 대한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출이 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5G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좀 더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5G 관련주들, 특히 이 5G가 처음에 개통하고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개측 장비 업체, 뭐 이노와이리스라든지 또는 중계기 업체, 또는 안테나 업체, 기지국 업체들이 많은 주가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고속철도로 넘어가는데요. 중국이 고속철도 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성과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고속철도의 약 66%가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특히 키로수로 따지면 25,000km에 대한 고속철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고, 2020년도 목표가 바로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개발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단순 비교로 중국과 한국에 대한 비교를 보시더라도 최고 시속 자체가 중국이 훨씬 더 높게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운행 시속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고속철에 대한 비중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런 고속철도에 대한 전략 산업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중국 쪽 발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업체들을 좀더 공략을 하신다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산업용 로봇인데요. 사실 이제 세계 최대에 대한 산업용 로봇 시장이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브랜드는 약 4분의 1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외산 제품을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연평균 약 29.7%,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9.7%씩 꾸준하게 연마다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 전 세계 판매량의 36.2%가 바로 중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 대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냐면,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적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을 옮기는데 운반 수단으로 쓰는 로봇에 대한 판매 대수가 뚜렷하게 현재 증가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거기에 대한 평균 추이를 보더라도 중국의 생각보다는 품질이라든지 제조 분야라든지 인력이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선두권에 앞서 나간다는 나라가 일본이나 미국과 독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산업용 로봇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뚜렷하게 커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관련주들이 앞으로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 부분 자체가 의료용 로봇,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적재용 로봇 관련해서 종목군들을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반도체 분야인데요. 자, 반도체는 별표 3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고. 자, 일단은 중국이 반도체 굵기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굵기, 이것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도 주가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더 이것을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자금률을 2025년까지 약 70%까지 상향시키겠다. 그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는 약 90%까지 자금률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1차 굵기는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차의 굵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지금 투자가 단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우리가 면밀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완성품에 대한 완성도를 올리는 작업이라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소재 기업들 또는 디스플레이 장비주나 소재 기업들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중국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은 반도체 심장론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대규모 펀드 조성과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업체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업체들과 약 기술적인 격차가 3년에서 한 5년 정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의해 좌절된 중국 반도체 기업 인수 시도를 같이 보시더라도 이렇게 기술적인 격차가 3년에서 5년이 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M&A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M&A를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못하게 하고 있죠. 보면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M&A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해방을 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도체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위를 점거하고 있고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또는 소재 관련주, 디스플레이 장비주나 소재 관련주들이 2020년도, 2021년도, 뭐 2025년까지도 충분한 성과적인 부분 자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더 눈여겨보시면서 앞서서 봤던 반도체 분야, 그리고 산업용 로봇 분야,
그리고 5G 분야, 그리고 전기차 분야, 이런 것들은 중국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고 그 종목군들을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중국에 대한 중국 제조 2025가 위기가 아니라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